천연 기청군 제2 법회 인유분 첫 번째는 끝났죠. 그리고 지금 할 것은 선현 기청군. 전번에 부자의자가 나왔었죠. 마지막이 부자의자. 예? 부자의자라고 자리를 펴고 앉았다. 부자의자는 쿠마라시 번역에는 자리를 펴고 앉아 계셨다는 그 말씀인데, 번본에 충실한 번역은 천장법사 번역은 부자의자가 주대멸렴이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말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주대멸렴이라. 주대멸렴은 이런 뜻이라. 대면 주념을 그런 식으로 말했죠. 대면한다 또는 주념한다. 그러니까 주자는 주념이라는 뜻이고 면은 그대로가 대면이고, 그러니까 대면하듯이 생각을 멈춘다. 그러니까 거울에다가 얼굴을 대놓고 보면은 얼굴이 잘 보이겠죠. 대면한 것처럼, 대면은 비유죠. 대면한 것처럼 생각을 머물러서 정신을 집중한다. 그러니까 좌선이요 명상이죠. 바로 좌선 명상을 하고 계셨다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좌선하시고 명상을 하셨다는 그런 뜻으로 부자의자가 천장법사 번역에는 주대멸렴이라고 나와 있어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부자의자가 바로 좌선하고 계셨다는 그 뜻이에요. 그냥 앉아만 계시는 게 아니라 원래 번본에는 앉아 계시는 것이 정신을 집중해가지고 좌선에 들어가 계시는 그러한 것을 부자의자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선현 기청분 제2라. 선현은 수보리를 선현이라고 합니다. 수보리 밑에 보면은 수보리가 나오죠. 장로 수보리. 수보리를 번역하면은 범언데, 수보리는 끝보리도 아니고 알보리도 아니고 수보리라요. 수보리는 선현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선현 또는 선길이라고도 하고 또는 해공이라도 하고, 공돌이를 잘 알았다는 뜻이죠. 공리는 대성의 진공의 도리를 잘 알았다 해서 해공이라도 해요. 해공. 해공. 해공제일 수보리죠. 부처님은 10대 제자 가운데 공돌이를 제일 잘 아시는 수보리존자.
수보리를 번역하면은 선현이라는 것은 잘 나타났다. 그야말로 참 그러한 위대한 분이 세상에 잘 나타났단 말이야. 그분은 과거에 참 청룡부처님이라요. 이분이 과거에 푸를청자 용룡자 범어사 밑에 가면 청룡동이 있죠. 동네가 그와 같은 청룡부처님이었었는데 부처님의 제자로서 수보리로 반생을 하셨죠. 그런데 전생전생부터 도에 대한 초애가 깊기 때문에 그분은 잘 나타나신 분이다 말이죠. 마음자리가 잘 나타났고 반야가 잘 나타났고 지혜가 잘 나타났고 또한 이 세상에 출현을 잘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선길이라고 하는 것은 다 선자인데 선길은 관상가한테 점을 쳤거든요. 수보리가 탄생한 후에 수보리의 집안에서 부모들이 관상을 잘 보는 관상가한테 기둥을 점쳤습니다. 그러니까 관상가가 말하기를 참으로 좋습니다. 참으로 좋습니다.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만. 그래서 선길이란 말은 좋고 길하다. 이런 분이야말로 성자이기 때문에 성인이기 때문에 하나도 뭐 나쁠 게 없고 불쌍스러운 상스럽지 못한 것은 전혀 없다고 선길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수보리라고 지은 겁니다. 선길, 선길, 선현, 무슨 해공, 공돌이를 잘 알았다서 해공이라도. 그래서 여기는 선현이 기청하는 분이라는 것은 수보리가 일어나서 부처님께 법을 청하는 그러한 부분이다. 아까는 첫 번째니까 제1이고 그 다음 지금은 두 번째니까 제2 그렇습니다. 32분이요. 32가지를 가지고 분류를 할 때 두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부처님이 천상에서 설법을 하고 얼마 동안 인간에 계시지 않고 천상에서 계셨는데 나중에 설법을 다 마치고 인간에 내려오실 때 그때 신통이 뛰어난 연화색 비구니 연화색 비구니는 비구니로서는 신통이 제일입니다. 도수를 잘 부리는 연화색 비구니가 부처님을 먼저 보려고 높이 올라갔었죠. 신통이 있으니까 신통력으로 자기 도술로 연화색 비구니 비구니 이름이 연화색이요. 그런데 수보리 존자는 가만히 부처님이 내려오신다고 해도 자기가 공부하는 토굴에 가만히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연화색 비구니는 자기 신통력으로 천상에서 부처님이 이 지상에 내려오시기 전에 빨리 올라가서 부처님을 제일 먼저 친견을 했거든요. 부처님한테 제일 먼저 가서 인사를 드린 거요. 그러니까 천상으로 좀 올라가가지고 약간 지상에서 천상 쪽으로 올라가가지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찬양하기를 수보리를 도리어서 찬양했어. 수보리는 자기 있던 곳에서 공부만 하고 계셨는데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연화색 비구니가 비록 신통력이 뛰어나서 신통으로 나를 제일 먼저 찾아와서 인사를 드렸지만은 수보리는 내 곁에 가까이
오지를 않고 자기가 공부하던 토굴에서 가만히 앉아서 좌선하고 있었지만은 사실은 수보리가 제일 먼저 와서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색신, 꺼죽 몸을 하나 가상인 몸을 보려고 하는 것은 연화색 비군이고 진짜 나의 법신을 관찰해서 꿰뚫어 보는 이는 수보리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신 그러한 말씀이 대장경에 나옵니다. 그 말이 또 조론에도 나오죠. 바로 그러하신 분이 수보리라요. 치에 장로 수보리 제 대중 중이라가 그때 장로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 계시다가 있다가 여러 대중이 있는 그 총중에 있었단 말이죠. 장로란 말은 나이가 좀 지긋하고 거기서 제일 좀 연장자요 또는 덕장자. 장로란 말은 기독교에서 따다가 장로라고 쓰죠. 장로, 목사 뭐 그러는데 불교에서 장로란 말 많이 써요. 장로란 말은 덕도 어른이든 덕장, 연로, 나이도 듣고 나이도 지긋한 거 그걸 줄여서 장로라고 그러죠. 그때 이 새파란 젊은 풋내기 보고 장로라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덕도 상당히 어른스럽고 또 나이도 지그더니 노숙한 그러한 분을 장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장로라면 여러 스님들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 대표자죠. 사리부를 장로 사리부라고 나오죠. 아미타경에. 그래서 덕과 나이가 그야말로 어른스럽고 노성한, 노숙한 그러한 분이라 해서 장로입니다. 말인즉은 수보리가 부처님보다 나이가 더 많다는 겁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나이 많은 분이 더러 있죠. 공자의 제자도 알로하고 자로하고 징석이 세 사람은 공자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와 같이 수보리 존자도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아요. 여섯 살 더 많다고 그런 말도 있지요. 가섭 존자도 그렇고 대가섭, 마가섭도 부처님보다 나이가 좀 많다는 거예요. 스승 제자는 나이 따지지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이도 많으니까 뭐 장로는 뭐 점수 따놓았죠. 뭐. 장로 수보리께서 대중 가운데 계시다가 즉 종자기하야 편단 의전하사 우실 착지하고 즉 종자기랑 하선 곧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자기가 있던 자리에서 그냥 앉아서 말하기는 좀 어른을 대접하는 게 아니죠. 일어서 가지고 발언권을 얻는 것처럼 일어서 가지고 부처님께 엿듣는 말입니다. 그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옷을 옷깃을 여미는 것이 편단 우견이라요. 오른쪽 어깨를 벗어 맨다. 치우쳐 멜단자죠. 벗어 매는 것을 현단이라고 해요. 오른쪽 어깨가 이쪽 아닙니까? 이쪽인데 이쪽을 벗어 뺀다는 말은 가사를 낼 때 왼쪽에다 감죠. 왼쪽에다 대가사가 오른쪽은 나와 있죠. 저는 조선 지금 그림이 제대로 잘 안 되었어요. 어떤 부처님 그림 보면은 이쪽은 나와 있고 이쪽을 가사를 이렇게 둘렀죠. 그게 이제 오른쪽 어깨를
벗어냈다는 말이요. 오른쪽 어깨에는 가사를 덮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가사로 덮는 것은 왼쪽 어깨를 덮으니까 벗어냈다는 말이요. 시우쳐 냈다는 것은 오른쪽 어깨만을 드러냈다 그 말입니다. 가사로 덮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인도 사람들이 가사를 읽는 하나 의식이요. 우리나라 한국에도 스님들이 대가사를 여자 매지요. 이렇게 매지 이쪽다는 안 매지요. 그게 된단 의견이라요. 오른쪽 어깨를 치우쳐 벗어 뺀다. 걷어맨다고 그랬네요. 어깨에 옷을 걷어내고 옷으로 덮지 않은 겁니다. 그건 그냥 벗어냈다. 여기는 오른쪽 어깨는 가리우지 않는 거요. 왼쪽 어깨로만 가사로 가리우니까 가리우지 않는 것을 된단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실 착지하고 오른 무릎을 땅에다 대고 두 무릎을 다 꿇고 하는 것은 장교라고도 하고 장교. 이것은 호교특이죠. 호교. 장교와 호교가 좀 다르죠. 장교차수라고 그저 원각경에는 장교란 말이 나오죠. 장교는 두 발을 다 꿇는 거죠. 두 다리를, 두 발을, 두 다리죠. 두 다리를 꿇음. 그런데 지금은 장교가 아니라 호교라요. 호교는 우슬착지요. 오른쪽 무릎만 땅에다 대는 거예요. 시범으로 보인다면 이런 식이죠. 오른쪽 이렇게 무릎을 합장하고 오른쪽 무릎만 땅에 대고 왼쪽 무릎은 세운 거죠. 보셨죠? 그게 우슬착지라요. 약 가운데 우슬 약도 있죠. 그건 소무릎, 소무릎이라고. 그래서 우슬이라고 약으로 되는데 이것도 우슬이요. 우슬약은 무릎 같은데 아픈데 관절통이나 신경통에 좋은 약이라요. 나도 우슬을 먹어봤죠. 옛날에 절에 막 들어와서 무릎이 좀 안 좋아가지고 우슬을 뿌리를 우슬 뿌리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술에다 술을 해먹으면 더 좋은데 술은 해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치캐를 그물 삶은 그물 가지고 치캐를 만들어가지고 치캐로 먹었었죠. 술로 해먹어도 좋아요. 우슬 이 무릎 같은데 관절통이나 다리가 아픈데 우슬을 그럼 삶아가지고 그 삶은 물로 술밥을 찌고 또 술을 만들어요. 누룩하고 번 것이죠. 술밥하고 버무리면은 술 되죠. 물 부어놓으면 며칠 있으면 됩니다. 오른 무릎을 땅에다 대고 땅에다 붙인다 말이죠. 그리고 합장하고 공경하여 두 손을 이렇게 합해가지고 부처님을 공경한다 말이죠. 부처님을 존경하는 거죠. 그리고서 200불원하되 그리고 이자는 그리고요. 부처님께 고하여 바라되 100불원은 부처님이 부처님께 고백한다는 말이죠. 고백해서 말한다고. 옛날에 어떤 꼬마 중이
백불원이라고 하니까 흰부처님이 말했다고. 어? 흰백자가 맞기는 맞죠? 흰부처님이 말했다고. 그러니까 야 이놈아 흰부처님이 어디가 있냐고, 흰부처님이라고 말을 하냐고 하니까 우리 절에 부처님은 하얀 흰부처님이라고. 흰부처도 들어 있죠? 개금하지 않고 그냥 하얀 석고로 만든 거. 그래서 우리 절에 부처님은 흰부처님이라고, 백불이라고. 그런 사람들은 그 꼬마가 잘 몰라가지고 그런 소리 한 거죠. 백불이 부처님께 고하여 말하는 거죠. 수보리의 말입니다. 시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선호염 제보살하시며 선부촉 제보살 하시나니다. 하시나니. 시유란 말은 이 세상에 드물게 있다. 드물 있자요. 희유란 말은 이 세상에 희한하신 분이다. 이 세상에 보기 드문 분이다. 이 자를 줄여서 옆에 것만 따가지고 희, 예? 희유. 요렇게 희유라고 썼죠. 예? 이 자로. 원래는 이 자인데. 배화변 빼도 희는 희요. 희망할 기자죠. 여기서는 드물이 자로 봐요. 드물다. 보기가 드물다. 드물게 있다. 드물이 자. 희유하신 세존이시여. 부처님을 지금 찬양합니다. 수보리께서. 이 세상에 보기 드문, 이 세상에 둘도 없는 희유하신 세존이시여. 부처님을 세존이라고 말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서는 제일 천상인간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라고 해서 세존이라고 합니다. 열애께서는, 열애도 내나 세존과 같은 말이죠. 석가 열애, 진여가 나타나신 진여를 깨달아서 열애 장은 중생이고 열애는 성불한 거죠. 예? 열애장이란 말 있잖아요. 부처님은 열애장이라고 안 하고 부처님은 열애라고 하는데, 열애. 중생의 마음자리는 부처의 마음자리는 그걸 열애장이라고 장자가 하나 더 붙어지요. 열애만 할 때는 이 장이 없어지는 거고, 장이 없어져야 열애죠. 열하고 나서 지녀요. 언제든지 변함없이 똑같은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수만 년 전이나 수만 년 후나 수만 리 타국에서 있으나 먼 거리나 가까운 거리에도 변함없이 그 진리는 항상 변함없이 여여부동한 자리, 그러한 진여가 나타나신 분이라 해서 열애라고 합니다. 금강경에 열애에 대한 해석이 나와요. 열애란 것은 오는 바도 없고 가는 바가 없기 때문에 열애라고 했다. 열애란 말은 모든 법이 똑같은 그러한 진리를 열애라고 한다. 그런 말이 금강경에 밑에 보면 나옵니다. 석가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을 잘 호념하시며, 선자는 잘 선자요. 여러 보살들을 잘 호념하신다. 호념이란 말은 보살펴서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항상 보살을 위해서 보살을 마음속에 부처님이 늘 돌봐주시는 그러한 마음이 혼념입니다. 부모는 아들딸이 먼 곳에 있거나 가까운 곳에 있거나 항상 아들딸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요. 아들 생각, 딸 생각을. 그게 다 혼념하는 마음이죠. 어떤 경전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물고기. 물고기는
알을 이제 물고기 그 알을 많이 놔놓고 말이죠. 저런 이제 꾸엉이나 닭은 알을 놔놓고 품어서 적어도 한 20일 이상 품어야 부화가 되어서 새끼가 나오죠. 그런데 물고기들은 물에다가 알을 놔놓고 품을 수는 없잖아요. 그 대신 물고기가 정신이, 물고기 그 어머니 물고기 정신이 알을 여러 개 수백 개 놔놓고 그 알에 대한 그 생각을, 정신을 항상 부화될 때까지 가지고 있답니다. 그 힘으로 이제 어떤 시간이 흐르면 그 이제 고기 그 알이 말이죠. 부화가 되어서 새끼들이 나온다. 그런 말도 있죠. 그게 다 혼염이죠. 어미 고기가 알을 부화시키려고 생각을 못내 갖는 것도 하나의 혼염이죠. 보호하고 생각하는 것을 혼염이라고 해요. 오매불망 그리운 임을 늘 생각하는 것도 일종 혼염이죠. 그것도 저놈 죽어버리라 말이지 그런 생각은 안치어 정든 임한테. 그러니까 그건 혼염. 결국이 아무 탈 없이 아무 재앙 없이 순조롭게 잘 지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바로 혼염이죠. 모든 보살을 잘 혼염을 하시며 모든 보살들을 잘 부촉하시나니. 부촉이란 말은 밑에 번역이 당부라고 나와 있죠. 당부하는 것이 부촉입니다. 신신 부탁을 하는 것. 정령하게 진지하게 그 보살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그 당부하는 그것을 부촉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부촉이란 말 잘 안 쓰지요. 세상에서는 이런 말을 쓰지요. 부탁한다. 네? 단종 지금 왕과 비에 나오죠. 단종. 단종 어린 아들을 문종이 죽기 전에 부탁했죠. 김종서한테나. 그런 게 부촉이라. 김종서 보고 자기 아들을 잘 돌봐달라고 혼염을 해달라고 부탁한 거. 부탁이 바로 부촉이라. 이게 바로 부촉입니다. 사회에서는 부촉이란 말 잘 안 써요. 불교에서 부촉이란 말 많이 써요. 부탁, 부촉 같은 뜻으로 보세요.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발란욕 따라 삼맥삼보리심 하니는 응 운하주며 운하항복 기심이니까. 거기까지 이제 수보리의 말은 끝났습니다.